노 아이디어 이화정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연을 많이 보내달라고 했죠. 왜냐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녹음 파일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녹음을 파일을 들으면서 무당이 넋을 실어 보낸 거니까 그 마음을 목소리에서 헤아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같이 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 아이디어 세 번째 사연 또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는 회계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을 한지두 달이 되어 가는데 두 달.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얼마 안 됐는데. 또 처음으로 입사했던 사무실에서도 두달 만에 잘렸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제 회계 분야로 다른 사무실에 입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준비하다가 포기했던 경찰을 다시 공부해볼까 하는데 이제 공부에도 운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과 시기가 저한테 지금 맞는 건지, 지금 경찰을 준비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걸까요? 일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녹음을 들으면서 적었는데 회계사를 일을 두 달을 하고 퇴사를 당하고 했고 두 달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한번 잘렸고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 좀 미흡한 거 아닌가? 또한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라면 네가 자존감이 되게 센 거야. 그런데 본인이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지금 이직에 대한 어떤 너의 직장 문제가 막막함인데 이 막막함에 너한테 맞지 않는 회계사인 것 같아. 회계사 일이 너한테 맞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단정을 짓고 싶어. 차라리 기술력이나 서비스업 쪽으로나 활동적인 거 이런 쪽으로 네가 직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을 하고 싶다 공직에 네가 관운을 가지고 네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운 그래 아까 전에 말했지 운이 참 중요해요. 근데 네가 지금 그동안에는 조금 미끄러지고 네 운에서 안 되는 일들이 많았고 실패수가 따라야 되고 자존감을 잃어야 되고 지금 한참 네가 활동적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게 너한테 회계사가 안 맞는 거는 사실이야. 그러나 네가 욕심이 없거나 우리 유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본질적으로 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못하는 것도 너의 단점이 있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경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것도 포기잖아. 네가 하다가. 응?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후퇴를 해서 다른 거를 하다가 회계가 안 맞으니까 다시 또 경찰로 간다라는 거는 네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자, 네가 마음가짐을 정말 잘 먹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험을 봐서 네가 공부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 물론 운이 중요하지요. 운이 중요한데 너의 삼박자가 따라줘야 운과 너의 노력과 집중이 네가 따라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운만 가지고만 나는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선생님은 얻어지는 건 없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거니까 우리 유선이가 공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단 선생님이 영적으로 지금 본인의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기술직하고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친구가 점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네가 해보다가 안 되면 경찰이나 이런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네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안 되니까 경찰을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그거는 잘못되는 거고 네가 하고자 하는 거에 목표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선생님 단체 활동이나 이 직장 생활은 너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기술직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네가 뭔가를 조금 하는 거는 너한테 조금 지금은 배우는 단계에서 하다 보면 언제서부터 좋아지겠느냐 네가 내년 가을부터 후년에 가면 네가 만 가면 좋아져요. 하는 거를 네가 안정을 잡고 직장은 더욱더 안정을 잡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네가 금전적으로도 많은 거를 따를 수 있고 또한 지금 한참 연애를 할 때잖아. 연애를 할 때인데 연애 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성격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 우리 유선이 고집이 되게 세댄다. 자, 우리 동자가 얘기해주고 선녀가 얘기해주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